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아 왜 이렇게 이렇게 일단은 네. 이 머리 상태 다 알고 계세요? 아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아, 한번 더 소개해드려야죠. 네. 아 내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아 제가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집들이를 했는데 거기 이제 그 만수건님이라는 분이하고 세이 이제 여러 가지 친구들이 예. 왔는데 얼음풍이죠. 부유기를 쏘면 제가 얼음이 돼요. 못 움직여요. 가길 잘했어. 못 움직이는 상태에서 갑자기 만수 언니가 청계를 쏘면은 이 앞머리를 잘라버리겠다 했는데 거기서 바로 청계를 쏴가지고 제가 앞머리가 잘린 거예요. 그래서 이 대참사가 일어난 거고요. 이 엄청난 대참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언니도 다 잘리고 그 후도 다 잘리고 거기는 모두가 잘렸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금강 연하님은 그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3명이나 있어요. 아니 잠깐. 네 너무 힘들어요. 저 진짜 좀 처음 들었는데 네. 이사단이 나신 분들 지금 두 분 더 계신 거예요? 근데 저보다 심각한 사람이 만숙 언니가 여기 땜빵이 났어요. 맨만숙. 만숙이는 여기 아예 땜빵이 네, 있어서 동그라미 땜빵이 났어요. 그래서 흑채를 뿌리고서는 방송을 지금 그래서 일단 얘가 난이도로 보면 약간 중간 단계. 만숙이가 이제 보스 몹이고 세이가 그 그러면은 오늘 미들보스 잡고 그다음에 이제 끝판왕 잡아야 되는 건데 아 그쵸 근데 만숙이 진짜 어려워. 여기가 땜빵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저는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일은 진짜 안 될 것 같다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쵸? 너무 심각해서 봐야죠. 일단은 여러분들 아마 못 보셨을 테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옆모습이 더 웃겨. 옆모습이 여러분들 거짓말 아니라 이쪽이 지금 바깥으로 뻗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기 다운펌을 제가 해가지고 네. 첫피백 느낌을 가려고 했는데 네. 그리고 문제가 또 뭐냐면은 네. 일주일 지났을 때 얘가 꺾여 자라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만나뵈니까 좀 앞가마가 없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앞가마가 다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괜찮은데 양쪽의 힘이 너무 강력한 나머지 이쪽은 그냥 아예 방향이 잡혀서 그런데... 그냥 정말 대참사가 났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빨리 정리해서 앞머리를 빨리 눌러버리죠.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누른 거고요. 이게 안 누른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오 진짜 강력한 게 보여요. 이렇게 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진짜 이렇게만 있어도 귀여운데. 됐다. 너무 충격적이야. 한마디 하세요. 두 번째로 가세요. 1개월 구독권으로 구독하였습니다. 아 너무 깊다. 여기서부터. 그거는 진짜 야. 삼천개 안 받아. 와 어떡하냐 진짜 어떡하냐. 언니도 나 안 이거 뭐야? 땜밥. 이거는 아니다. 오늘 야르미님 제가 자신있게 살려보고요. 당당하게 제가 전화 드려서 스케줄 잡을게요. 네. 살리고 나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연락 주세요. 예, 예. 아니, 근데 본인이 셀프로 해도 되는데 왜? 아니. 루미야, 너가 네 손으로 앞머리를 네가.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네? 혼자서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머리 잡아드릴게요. 네. 말려야 되거든요. 미끄러운 게 없어질 때까지. 네. 잠깐만요. 자, 과연. 그녀의 앞머리는 오! 됐어! 와 오늘 커트까지 예쁘게 단발로 만들어줬다. 아 머리를 못 붙이잖아 그러면 또 바꿔도 돼요 디자인? 네! 진짜? 네 돼요 선생님. 앞머리는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고 네 이 거지 같은 끝 좀 다 없애버릴게요. 네 어차피 손상도 됐고 네 아 진짜 이거 내가 예쁘게 해드리고 싶다. 저도 너무 원합니다. 아 진짜 왜냐면은 사실 이건 전 BJ 크리에이터 나발이고 네. 미용사로서 진짜 도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들 3, 2, 1 와 지금 포즈 너무 다 다소 같아. 포즈 맞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워.
야, 아니 연아야 너 여 너 연아야 너 어때? 내가 먹은 거 같아. 어. 엠만숙이 걸어놓은 마법 왕자님을 풀어주셨대. 너무 감사해요. 아니 진짜. 나 내가 왜 눈물 날 것 같아? 오, 와. 아 너무 너무 기쁘네요 여러분들. 아, 왜냐면은 이거 진짜 비즈니스가 아니라 너무 그 사람으로서 기쁘네요. 되게 훈훈해. 여러분들 그 추천이랑 제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한 번씩. 안녕. 안녕. 잘 가요. 안녕 안녕.